구독, 좋아요, 앙, 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 농심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로 가져왔습니다. 11월 26일 오늘 막 나왔고요. 제가 이번에 이 농심 스파게티 까르보나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컬업으로 해서 3개 가져왔고요. 여기 뒤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 엄마의 또 알타리 김치까지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면을 보여주자면 완전 스파게티 면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완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완전 그 꾸덕꾸덕한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리얼 마이크 하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제품을 이렇게 뜯으면, 여기에도 뒤에도 다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안에 구성품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미트크림 소스 분말 스프랑, 까르보나라 소스 분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면이 완전 스파게티 면. 우리가 흔히 양식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파게티 면이랑 아예 똑같은 스파게티 면이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물을 넣고 이제 버리잖아요. 물을 버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송송송송 구멍을 뚫어주고, 90도, 요 90도, 90도로 물을 버려야 딱 맛있는 양의 물만 남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완전 꿀팁이니까, 네, 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1600원인가? 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맛있어. 이게 까르보나라다 보니까 뭐 피클이랑 먹어도 되고 단무지랑도 먹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 알타리 김치, 저희 엄마께서 직접 담그신 이 알타리 김치 제 먹방에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죠. 맛있어. 약간 맛 설명을 하자면 일단 면이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이랑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양식집에서 파는 까르보나라 먹는 느낌. 제가 사실 여태껏 정말 많은 제품들의 음식을 광고도 찍어보고 했었지만 광고 촬영을 하면서 막 흡족하면서 먹은 음식이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광고 촬영하면서도 그냥 계속 먹고 싶었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어. 제 먹방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면 성애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까르보나라의 환장하거든요. 맛있다. 약간 포크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워낙 팍팍 먹는 걸 좋아하니까, 성격이 또 급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겠습니다.
꾸덕꾸덕해.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편의점에서 1600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26일 완전 따끈따끈하게 나왔어. 이거 수비 먹방 보고서 사러 나가셔가지고 이거 매진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이건 남은 붙어있는 껌데기까지. 이렇게. 이게 면 자체가 스파게티 면이어서 색깔이 하얀색 까르보나라 분말 스프다 보니까 소스가 처음에 안 발려져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 스파게티 면이어서 여러분들도 아 이건 여기다가 집에 만약에 베이컨 있으면 베이컨 넣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세지도 괜찮고 뭐 빵 같은 거 있으면 빠네처럼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물 버릴 때 90도. 여기 안에 이제 파슬리도 송송송송 뿌려져 있어요. 파슬리 완전 이렇게 한 움큼 그냥 와 이렇게. 이렇게 한 입에다가 그냥 와구와구 이렇게 넣어 먹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먹으면 뭔가 조금 더 이 스파게티 까르보나라의 꾸덕꾸덕함을 배로 즐길 수 있어. 근데 행여나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때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다 먹는다고 막 뭐라 한다. 이게 너무 엄청 막 느끼한 느낌도 없고 너무 좋아. 약간 물을 살짝 더 여유있게 넣은 다음에 바게트빵 같은 거 있잖아요. 마늘빵이나 바게트빵 같은 거 그런 거 찍어 먹어도 완전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더 끓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다 두 그릇 다 먹었네요. 좋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원 없이 와구와구 먹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되게 별거 없죠. 뭔가 되게 별거 없지만 행복을 느껴 이럴 때. 이걸 질질 다 흘리고 먹네요. 치칠 맞지 못하게. 그리고 약간 꾸덕꾸덕한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살짝 여유 있게 남겨놓고 뭐 중간중간에 먹다가 좀 꾸덕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꾸덕꾸덕한 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더 꾸덕꾸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프를요 두 개 다 넣고 한 두세 개 정도 더 넣으면은, 원래 한 개당 두 개지만 한 세 개 정도까지 넣으면은 진짜 완전 꾸덕꾸덕 그 자체가 된대요. 근데 확실히 피클이랑 먹어도 맛있긴 하겠다. 일단 스파게티랑 같이 먹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 뭐 파스타라든지 그 피클 위주니까. 면발 완전 스파게티 면. 저희 친언니도 저랑 식성이 되게 비슷해서 까르보나라에 엄청 환장해요. 이거 언니 좀 줘야겠다. 저희 친언니. 아, 그리고 여기에 면을, 약간 스파게티 면을 드실 때 단단하게 먹는 거랑 소프트하게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보통으로 먹는 거, 약간 다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을 때도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완전 푹 익힌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단단하게 먹으려면 물을 4분 30초만, 그리고 그냥 표준으로 먹으려면 5분, 좀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면 5분 30초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격이죠. 꼭 필요한. 별게 아니지만 필요한 거. 진짜 제가 오늘 먹방을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꾸덕꾸덕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입에 넣어 완전 와구와구 막 넣어 먹으면 이 꾸덕꾸덕함이 입 안에서 나의 침과 함께 이렇게 섞이면서 그 어우러지는 그 꾸덕꾸덕함의 그 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나 무슨 해장하는 것 같아. 그죠? 무슨 해장하는 것 같은데? 덜덜덜덜. 이거 너무 큰가? 이건 솔직히 오반가? 근데 이거 입안에 넣으면은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느끼꾸덕이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어. 욕심이 너무 과했나봐. 과유불급. 요거를 다 먹었지만 저 우리 엄마가 직접 사랑으로 담궈주신 알타리 김치랑 같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급하게 먹냐고? 그러게. 오늘은 제가 평상시랑 다르게 원래 저는 먹방할 때 말고는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항상 이제 먹방하기 전에 계속 굶다 보니까 먹방할 때의 음식이 너무 나한테는 간절하고 너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근데 오늘은 심지어 제가 아까 뭘 먹었거든요. 뭐 샌드위치 같은 걸 먹었는데 배가 딱히 고픈 상태는 아니었어. 근데도 이렇게 마구마구 먹네요. 제가 단언컨대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 방송 인생을 걸고 정말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면 중 진짜 단언컨대 1등. 진짜 제가 아무리 모델이 됐다라고 해도 농심의 그 이름값을 하는 진짜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저와 같은 이 꾸덕꾸덕함에 뭐랄까 이 기분을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딱 먹으면 내가 슈기가 그때 먹방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알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짜잔. 마무리로 행복하다 진짜. 약간 저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조금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오늘 반다나 이거 머리 한 건 약간 요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시네.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닌가? 귀엽지 않아요? 약간 요 여기 그려지는 요리사 아저씨 맹키로 일단 제가 솔직한 저의 평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면에서 놀랐어요. 그냥 진짜 밀가루 덩어리가 아닌 스파게티에 진짜 그 있는 그대로의 면이라는 거에 한번 놀랬고 그리고 맛을 봤을 때 진짜 흔히 양식집에서 많이 파는 까르보나라 있잖아요.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그거와 흡사해서 두 번 또 놀랬어. 그냥 간편하게 편의점에서 1,6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에서 그런 맛이 날 수 있다라는 거에 두 번 놀랬어. 맛있어. 또 사 먹을 의향 있냐고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진짜로 먹방하면서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해. 리얼 팩트. 내 먹방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마무리로 우리 엄마의 알타리 김치로 상큼하게. 오늘 먹방 근데 진짜 빨리 끝났다. 엄청 막 정신 나가서 먹은 것 같아. 그죠? 생각없이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먹은 것 같아. 몇 분 됐지? 녹화 시작한 지? 모르겠네. 지금 알타리 김치로 녹화 시간 좀 저기 때우는 중. 이거 그냥 한 입에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농심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